나무 진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농정회요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서유구 1835년경 대나무 진액으로 빚은술을 만드는 방법 중역고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중역과 꿀의 양을 소주에 적당히 넣고 항아리에 담아 흐른 물에서 중탕하여 꺼내서 사용한다. 혹은 탱강즙을 넣어도 된다. 진보살림용제 이렇게 있고요. 조리법 1. 중력과 꿀을 소주에 적당히 넣는다. 2. 항아리에 담아 끓는 물에서 중탕한다. 혹은 생강즙을 넣는다.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력은 대나무 진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주는 소주를 뜻하고요. 중력의 꿀과 중품의 노주를 적당하게 섞어 병에 담고 중탕을 먹는다. 혹은 생강즙을 넣어도 좋지만 없어도 무방하다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진액 중력의 꿀과 중품의 소주를 섞습니다. 두 번째, 병에 담아 중탕한다. 생강즙을 넣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